스타 배너 어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1부에서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네, 대화를 그렇게 막 나누면서도 게임을 그렇게 침착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1, 2부 동안에 질 것 같지 않아요. 전승을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경주 선수 배너 어택 1부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되게 이런 걸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구나 다 힘들죠. 막 벌벌 떨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이 게임도 게임과 뭐 대화를 함께 한다는 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네, 저 연습실에서도 이어폰 빼고 잘 못 하거든요. 아, 집중이 안 돼서. 네. 아, 오늘은 집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준 후에. 자, 경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과의 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함께하신 팬분과의 팀플레이, 아마 고수와의 대결, 공방 1대1 이렇게 4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이 팬과의 대결이죠. 아,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예, 사연을 읽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정경두 선수. 서울에 사는 20살 오원호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개성 있는 외모와 좋은 실력까지 겸비해 정말 지켜봐 왔는데요. 오늘 보니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SKT 경기는 꼭 챙겨봤는데요. 곧 스닝이니 수능 대박 나라고 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예. 아, 그러면 방을 만드시고요. 네. 네, 좀 짧은 방제로 자, 두 분이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방제를 알려드려야 되죠? 예, 네, 알려드려야죠. 두 분이서 이제 경기 펼치는 거니까요. 예. 아까 아마 고수와의 대결처럼 편하게 방 만드셔서 두 분이서 즐기면 될 것 같네요. 예, 어떤 분이신지는 지금 예, 네. 거기 알려주시고요. 그분 맞나요? 네, 이분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으면은 뭐 예. 아, 아니구나. 아, 저분이네요. 예, 지금 채팅방에 여러 분이 지금 계셔가지고요. 네. 자, 방을 만들어 주세요. 네, 맵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 OP뛰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서버는 웨스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그노 해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종족 아, 프로토스와 또 테란과의 대결입니다. 아, 정경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 초반에 테란을 어떤 식으로 또 아, 괴롭혀줄 수 있는지를 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경기도 뭐 팬과의 대결이라고 해서 뭐 살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전 네. 살살 잘 안 합니다.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네. 팬분들도 요즘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공방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진짜 높아졌어요. 팬과의 대결에서 졌던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이야, 누구야! 네? 네. 팬이야, 선수야! 안티팬일 수도 있죠. 최은성 코치님도 한 40분가량 경기 펼쳤던 것 같아요. 30분. 아, 거의 뭐. 거의 현재 뭐, 경기를 보자면 최은성 선수가 좀 당황했더라고요. 네. 이 선수 팬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네, 최 코치님 경기를 코치신데도 게임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뒤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를 압살시켜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는 거죠. 초반부터 해서 제가 만약에 게이머 지금 하면서 최코치님이 게이머셨으면 게임을 지고 나서 만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게이머였었다면. 진짜 그 최현성 코치 하면 또 이 수많은 노하우들 또 이 내공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수 겸 코치, 플레임 코치 역할도 잠깐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잠깐 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연습생이었어요. 그때 선수 생활 병행하실 때도 막 프로리그 나오셔가지고 3킬인가? STX컵 경기 막 이런 데서도 천성 코치님 3킬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공군한테. 네. 좀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최현성 코치님 되게 많이 배너 어택에서 당하고 가셨거든요. 많이 당했나요? 네. 예. 그날따라 또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랬었죠, 진짜. 요즘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게임 하는 거 보면. 네. 기본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갔죠? 네, 상향 편준 하가 돼서. 네.
뭐 예전하고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TV로 봤었던 프로게이머들의 그런 경기와 지금 느끼는 그런 경기에 대한 질적 차이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요즘에 근데 좀 다양한 게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런 게 있죠. 품은 나지 않습니까? 와, 뭐 이런 전략 좋다, 이런 빌드 좋다. 뭐 여기저기서 다 한 번씩은 해보고 또 비슷하게 또 맞춰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요새는 대처를 잘하니까 그런 거 쓰기도 좀 뭐하고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 전략적인 거 쓰면 막히고 무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요새는 다 그냥 전략적인 걸 그냥 다 막혀서. 그래서 뭐 맵의 변화도 계속 주고 있는 거고요. 아,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위해서 선수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SCB 하나 잡았어요. 기분 좋은 출발. 되게 기분 좋죠, 이런. 네. 네 하면서 진로까지 난입했네요. 하나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란전. 뭐 프로게이머들끼리 경기할 때도 이런 경우 연습 게임에서 종종 나오나요? 제가 컨트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 좀 집착이 심해요. 아, 프로브 컨트롤 정그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네, 태경이 형이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자주 해요. 뭔가 좀 진짜 컨트롤을 잘하면은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화려하죠, 그런 게. 네. 딱 봐도 내가 컨트롤 하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될까? 네. 궁금해 하게 되는 거고. 그쵸. 성우 씨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잖아요. 뭐 이렇게 견제. 묵직하신 거 아니에요? 묵직하신 스타일이셨죠? 예. 잘 못했습니다. 컨트롤. 대신 한 방 뭐 물량 뽑는 거에 자신이 있으셨나요? 물량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병렬 별명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모아서 나갔으니까요. 내가 좀 연습량도 떨어지고 이제 슬슬 은퇴를 해야 되겠다. 네. 아, 싶었을 때부터 제가 뭐 다크. 네. 다크드라고 리버드라고 했는데 다 막혀요! 그래서 제가 승률이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좀 연습량이 부족해지고 기본기가 약간 예. 부족해지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 바꿔봐야 되겠다. 네, 다크드랍, 리버드랍. 뭐 야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투수가 강력히 네. 막 펑펑 던지다가도 이제 네. 나이도 많이 차고 네. 하면 이제 뭐 컨트롤. 상대를 요리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런 방법으로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했죠. 은퇴 시기가 좀 더 빨라졌나요? 그렇죠. 사람은 가야 할 때 가야 됩니다. 흑용 중에서는 좀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연습생으로 5년이나 하다니. 제 연습생으로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데뷔해가지고. 정경우 선수는 연습생 몇 년 하시고 TV 나가셨어요? TV 나가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리고. 오래 하셨네요, 정경우 선수도. 제가 연습생 게이머는 이제 한 2년 반 그 정도 됐는데 팀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제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도 16살 때 21살. 오래했죠? 저보다 어리셨었네요. 네. 아, 도대체 게임을 몇 년을 한 거예요? 몇 년을? 10년 했어요, 10년. 10년. 거의 뭐. 너무 집중을 못하셨어요, 정경수 선수가. 말씀 넘습니다. 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서균경에서 10년을 했다고 그러면. 모르시죠. 그땐 TV 한 번 안 나가다가 2006년 뭐 이때부터 나갔거든요. 예. 10년 전이면은 지금이 11년이니까 2001년 네. 아니겠어요? 2003년. 2003년이요? 네. 그래서 2002년 겨울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제가 은퇴할 때쯤이었네요. 2003년. 네, 네, 네. 뭐 이윤재 선수가 막 스타리그 나오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이은재 선수랑 했다가 졌거든요. 아, 진짜요? 예, 다행인 걸 목적을 안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캐리 뽑으면은 네. 클로킹 레이스를 많이 썼거든요. 네. 좀 이상하게 옵저버를 다 깜빡깜빡 해가지고 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옵저버인데. 예. 임성춘에서 캐리어 뽑았었어요. 저는 임성춘의 사람은 저그전에서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해란이었으니까요. 네. 이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감독이죠? 네, TSL 팀 감독. 그럼 이제 있죠. 드라군은 터지긴 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항상 좋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까지 아주 이득을 많이 보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정경두 선수가 공부를 잘했다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잘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 운동 참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고요. 그렇죠. 달리기 100m 몇 초 나오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럼 잘할 때? 그때 한 50m를 네. 6.4? 오, 빠르네요. 그 정도. 네, 빠르네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죠? 그냥 학교에선 반에선 잘 뛰는 친구. 네, 한 2-3등 안에 되는 친구 아닌가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요. 그래도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하면 축구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카우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아, 잘 하잖아요. 학교 애들끼리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비 전담이었어요. 그때. 오. 요즘에 뭐 팀에서 축구해도 잘 하시나요? 항상 하기는 하는데 네. 잘 그냥 영재가 잘해요. 영재. 어. 아시죠? 정영재라고. 알죠. 네. JYJ. 네. 네, 아이디가. 오, 진짜 축구 잘하시는구나. 예. 예,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동. 축구, 뭐 야구. 제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게임을 시작하면서 안 해가지고 요즘에 하면 뛰지를 못하겠어요. 김태경 선수 축구 잘하나요? 잘하는 건 아닌가. 잘한다고 하던데. 누가요? 자신이요. 본인이 네. 잘한다고 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옆에서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예, 정확하죠. 예, 자기 자신을 또 얘기할 땐 어느 정도 포장을 네.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커밍데이 했었잖아요. 저희 네. 팀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태경이 형, 축구를 했는데 태경이 형 골키퍼 보시던데요. 아, 진짜요? 골키퍼가 보통 이렇게 아마추어들 간의 그런 축구 경기에서는 네. 좀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동생이거나. 아. 군대에서도 뭐 좀 짬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요. 뭐 축구 보자면은 뛰는 게 재미 아니겠어요? 공 많이 잡고, 슛 해보고, 골인 넣고. 골을 넣어야죠. 골키퍼로서는 골 넣기가 거의 뭐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진짜 좀 막내 정도가 해야 되겠네요. 좀 연차가 많은, 그러니까 고참급에서 막 골키퍼를 했다가는 그냥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막 공격하고 난리 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참 그게 불만이었던 게 우리 팀도 예전에 MBC 게임으로 축구하면은 박지호 선수가 꼭 원톱 공격수를 나갑니다. 골은 자기 마음대로요. 네, 근데 항상 옵사이드를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골은 못 넣고. 네, 맘 같아서는 진짜 수비도 아니고 키퍼도 아니고 베스트 11에서 빼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잡아요. 옵사이드 같은 거. 근데 이제 저희 동네 축구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골 결정력 1위였어요. 그러니까 골키퍼하고 대화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상대 골키퍼하고. 예. 그 심판이 있었다면은. 네, 심판. 제대로 된 있어요. 룰이 있었다면은 거의 무효골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골 결정력 1위로. 저희 팀은 이제 감독님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네. 추구하기 때문에. 오. 야, 오늘 정경수 선수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예. 경기력이 뭐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위기의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 근데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게 진짜 천만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막, 아니, 이거 자꾸 막. 급한 상황에서는 네. 누가 무슨 말 시키고 막 짜증나잖아요. 잠깐만. 어제도 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만요. 네. 연봉 선수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정경주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우리가 저희도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참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1 경기였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2-2를 팬과의 대결, 팬과 함께 팀을 짜서 이제 팀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방제를
아, 좀 짧긴 한데 뭐 일단 알려주세요. 네. 네, 방제는 어택입니다. 어택입니다. 어택 두 글자요. 네. 태는 아, 이. 네, 아, 이. 오, 비번은 1번부터 한 50번 사이. 그쵸. 두 분 모셔서 저희 웨스트에서 지금 정경두 선수와 함께 팀플레이 해볼 건데요. 일단 한 분 들어오셨고요. 저희가 한 분 더 모실게요. 2대2 팀플레이 정경두 예. 선수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그노 해주시고요. 네. 또 이 동맹을 직접 맺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게임 들어가서 말이죠. 종족은 그쵸?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예, 네. 선언 대로 하세요. 팀플레이니까요. 또 정경두 선수의 그런 프로토스 주종족 포스는 저희가 잘 느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네. 랜덤을 하고 시작. 네. 시작이 안 되네요. 자, 기다려보시죠. 시작되네요. 보시고 뭐 렉이 생긴다면은 방을 다시 만들던가 하면 되니까요. 네. 상대팀 테란 저그. 마지막에 계신 분이 네, 렉이신 것 같네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경기를 한번 시작해보고요. 제 모니터에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속도 괜찮나요? 예. 오! 아, 나가셨어요. 나가셨네요. 네. 저희가 방을 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 방제를 약간만 뭐 한 4자 5자 정도로 네. 예. 석용종 싫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대로 네.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네. 오, 잘생긴 송춘으로 써야죠. 지금 뭐 스포일러 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아무거나 하나 붙여도 네. 되잖아요. 정리해 자. 주시고요. 네. 방제는 잘생긴 경종입니다. 네. 예. 아, 슬롯 정리도 해주세요. 슬롯. 방제가 네. 잘생긴 경종. 네. 그리고 비밀번호는 1번부터 100번 사이의 숫자를 콕 찍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 들어오셨네요. 이그노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세요. 그럼 저는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더 잘생긴 게 서경정 해설위원이죠. 와! 아니, 그럴 때는 아니죠. 더 잘생긴 게 송춘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니죠. 전 냉정합니다. 아, 이런 냉정한 남자가 다 있나? 장경수 선수가 참 귀여운 외모답게 예. 멘트도 톡톡 튀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야, 이 전쟁 그대로 가나요? 예. 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음성실에서 이런 거 잘 삐지시거든요. 아니, 남자 잘생긴 건데. 네. 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냐, 예. 이런 뭐 이런. 채팅방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서경종 왜 이렇게 앉은 키가 큰가요? 앉은 키가 큰 게 아니고요. 원래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저기 아이디가 네 카카메님. 예, 서경종 해설이 키가 참 크죠. 한 185 정도 되시니까요. 185 좀 안 되고요. 예, 네. 조금 안 됩니다. 좀 안 돼요. 저보다 좀 작으시죠? 몇이시죠, 키가? 제가 180이 약간 안 됩니다. 아, 제가 좀 더 작습니다. 정경두 선수와 임성춘 해설의 사이. 사이요. 서경종 해설이 한 170 초반대 네. 정도고요. 아, 깔창을 빼면. 제가 지금 그런 멘트를 하시니까 지금 키가 더 작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작은데. 네. 173은 없습니다. 예. 점 몇인가 봅니다. 점 몇이요? 근데 왜 키가 뭐 작은 게 꼭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요즘에 작은 남자 얼마나 하는데요.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대한민국 그 남성 평균 키가 한 174? 5 정도였던 걸로 제가 봤는데. 네, 맞아요. 최근 뭐 평균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TY8310님 예. 포즈 거시면 안 됩니다. 아, 게임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시작됐네요. 있는지 몰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실수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네. 뭐, 예, 좀 옵션을 만지다가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생방송 중이니까요. 좀 알아서 좀 잘 처리해 주세요. 그렇죠. 자, 뭐 팀플레이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같은 팀 네. 동맹 맺으셨죠? 네, 동맹 맺었습니다. 네. 근데 토스네요, 토스네요. 그러게요. 이 질문 재밌네요. 게임 해설 중에 외모 순위를 꼽자면은 지금까지 뭐 MBC 게임이나 온게임넷에서 활동했었던 혹은 뭐 스타크래프트 2 리그를 방송하는 네. 봄TV에서 해설자들 얼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의 안경도 괜찮습니다. 선수가 봤을 때
서열을 나열해 보자면은 잘생긴 거야. 잘생긴. 예. 1위. 1위는 태민이 형. 오, 박태민 해설. 아닌데. 저 온 본부 계신. 누구 있나요? 2위는요. 2위. 아니. 1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위요? 네. 저 아니면. 아.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죠? 아, 잘못했어요? 잘못 드셨나요? 저 아니면 누구겠죠? 그럼 1위가 네. 박태민, 2위요. 박태민. 2위는 서경정 해설. 와, 2위. 3위요. 3위는 김정민. 오, 아, 솔직히 김정민 해설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느낌이 비공개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 기공자 느낌이요? 예! 안 나요! 근데 뭔가 좀 다른 매력이 좀 생기신 것 같지 않아요? 좀 중후해졌죠? 네. 중년의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그래서 4위가 누구예요? 4를 좀 빼시면 아, 뺄 겁니다. 4위가 아니라 4를 빼시면 내년에 뺄 거니까요. 내년에 저 한 가지 일 있으면은 아, 뺄 거니까 4위가 누구예요? 빨리 저 뺐다고 가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뺐다고 가정하에 네. 김성준 해설이었네. 제가 4위입니까? 안 돼. 태민이 형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잘생기셨어요 박태민? 아니죠. 너무 진짜 잘생기셨어요. 제가 저희 같은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얼굴을. 네. 솔직히 제가 더 나아요. 아, 저도 많이 봤는데 잘생기셨는데. 저도 많이 봤는데. 운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야 이거 왜 채팅방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박태민 뭐가 잘생겼냐고. 야 진짜 그러신 분이 계세요. 손님께서 1등이죠. 아 내가 왜 됐었지? 성수님이 짱이라고 다. 예. 나 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팀 내에서 옷 제일 잘 입는 팀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멋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혁이 형? 아, 박재혁 선수? 네. 재혁 선수요? 옷을 이쁘게 잘 입어요. 네, 잘 입으셔요. 재혁이 형도 잘 입죠. 너무 이 겉모습에만 또 신경을 쓰는 건 아닌가요, 분들? 누가 제일 잘 입냐고 질문하고 이제 잘 입는 사람 명단 나오면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가거든요. 아, 아니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랭킹전 잘한 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아, 잘 나가면 뭐? 뭔 네. 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잘 꾸미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또 이렇게 이렇게 돈도 생기니까요. 연봉도 네. 높아지고. 그리고 또 아직은 또 이 실력이 좀 모자라거나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못 부리다가는 뭐 이런 소리 이런저런 그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네? 성승종 해설도 연습생 시절에는 막 다녔겠죠 대충. 아 저는 진짜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 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관심이 생겼나요? 그냥 조금씩 팀원들하고 동대문 가는 문화가 생겼었는데. 예. 시합 끝나고 나면 한번 한 네다섯 명이 동대문 가서 쇼핑 한번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옷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씩 약간씩 옷을 보게 됐죠. 생기더라고요 진짜. 예. 하나씩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 모아가는 재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이 좀 크고 그러면은 없어지죠.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네. 돼요. 저도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긴 해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네. 잠바 하나면 되지 뭐. 네. 겨울이면요. 코트 하나 입거나. 멋쟁이들은 일단 추워요. 아 추워요. 옷이 얇습니다. 맞아요. 겨울에도. 네. 근데 이 겨울에 버거게 입고 모니터를 파카. 너무 이런 거 하나만 뭐 되지 뭐. 멋은 잘 안 나지만. 예. 실용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안 나죠. 정경주 선수는 뭐 패션에 관심? 관심은 많죠. 관심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딱히 나갈 곳이 없어.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네. 옷도 부리고 할 텐데. 여자친구 생기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삐지고. 이렇게 사귀어봐야 알겠다. 사귀어봐야 합니다. 연애 경험이 몇 번이신가요? 중학교 때 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머리를 치고 다니셨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좀, 동미야도 멋을 내기 위해서. 네, 사춘기였으니까. 네, 그런 제가. 그럼 그 잘생긴 박태민 선수에게 네. 부탁 좀 해보세요. 네? 그 외모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박태민 해설이 네. 뭐지?
노래도 되게 잘하시다면서요. 아, 네. 얘기해서. 제가 같이 노래방 간 적은 없는데 형들이 제일 잘하는 게 태민 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축하도 많이 부르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저희 작가님의 결혼식도 또 박태민의 설이 예. 축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반은 가수의 활동을 한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e스포츠 축가 담당이 되셨어요. 아, 축하. 축가. 아, 네, e스포츠 아, 축가 담당. 뭐나 마찬가지죠. 네. 네. 우리 사람이 또 이 작은 게 있으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 박태민 해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느꼈던 그런 박태민 해설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 방송 안 봐요. 봐요, 그분. 아, 괜찮아요. 키가 좀 작아요. 아, 키가? 뭔, 아니, 키에 뭐 콤플렉스 있어요? 아, 원래 키가 작은 사람들은 네. 좀 그런 게 키가 몇 정도 되죠? 박태민 해설이? 저보다 약간 크죠. 성경용 해설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마른 체형이고 네. 비슷하네요, 성경중의 해설이랑. 다만 성경중의 네. 해설은 앉은 키가 크다는 아, 평을 읽고요. 네, 네, 사실 성취한테 맞추기 위해서 좀 높였습니다, 의자를 여러분. 네. 운동 하세요? 저요? 네. 네, 하죠. 어, 헬스 다니세요? 헬스 합니다. 어. 그리고 축구도 하고요. 오. 잘하세요? 축구 거의 뭐 날라다니죠, 요즘에. 아, 태민이 형 축구 잘하시던데요? 아, 같이 했었습니다. 어, 언제? 제가 좀 더 훨씬 잘하더라고요. 오, 잘한다고요? 네. 뭐 하나 이기는 건 있어야죠, 그럼. 뭐 하나요? 그렇잖아요. 네. 랭킹 뭐. 1위였는 줄 알았는데 2위로 이기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박태민 선이 게임도 워낙 잘하셨어가지고. 예. 지금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 지금 해도 박태민 선이 좋으시죠. 저요? 저요? 솔직하게만 운영의 요술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아니, 뭐, 아, 마술사 해설도 뭐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그 MSL 진출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최종전에서 둘이 했었거든요, 2008년에. 예. 제가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아, 짓밟아 버렸다고요? 그때 SK텔레콤 팀원 이제 마지막 팀. 아, 그 게임의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쯤. 네, 좋겠네요. 저는 이제 막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 그때를 노려서 네, 결승타를 날리고 있었고요. 그런 네. 겁니다. 정경수 선수도 이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클래스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박태민 선수의 클래스는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승장 나이도 아시네. 뭐 이런저런 아, 입상 경력도 많고. 네. 남는 게 경력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 경력들이 연봉이 되는 거고 또 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뭐 헬스는 러닝만 하신다고요? 아, 웨이트를 하긴 하는데 네. 좀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저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단계여서 같이 하는... 몰랐으면 제가 한 2년 반 정도 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좀 안 하면 3년 정도 되니까 안 좋았는데 설마 찌고 네. 뭐 그런 상태로 체격이 워낙 좀 두꺼우신 편이셔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많이 네.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 근데 뼈대도 굵으신 것 같은데 좀 아, 뼈대가 원래 저 별거 없었어요. 닭 빼였습니다, 닭 빼요. 근데요? 살도 찌고 운동도 하고 해서 그렇게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저는 어깨랑 가슴이 좀 커지고 싶거든요. 예. 아. 어깨요? 어깨 네. 운동하면 진짜 확실히 커집니다. 어깨. 그러니까 어떤 주의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프레스도 있고 또 그 뭐냐? 누워서 하는 거. 아니 앉아서. 앉아서요? 네. 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 기구로 하시고요. 네. 네. 이제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덤벨로 그쵸. 네.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맞춰서 아, 뭐 흔히 뭐 아령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면 되는 건데 네. 확실히 넓어집니다. 제가 상위 사이즈가 95였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게 아 어깨요? 예예. 예. 그런데 어깨 운동하고 잘 먹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5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어깨 되게 넓으세요. 네. 옆에 있으니까 좀 좁아 보이고. 되게 멋있네요 지금 보니까. 턱을 보면은 아 군살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그 박수범 선수 있죠? 네. 어깨가 뭐 넓은 편이거나 이런 게 아닌데 살도 좀 많이 쪘었고 지금은 어깨가 되게 단단해. 어깨도 되게 넓어졌고. 헬스 많이 하세요? 네, 헬스. 예. 그 친구는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요? 이거 누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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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마트. 여기 또 크면 또 티셔츠 입었을 때 옷빨 잘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특히 아 혹시 여름에 막 그 민소매 티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 특히 박소범 선수가 최근에 운동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정경수 선수 또 이겨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전승이시죠? 네, 아직까지는 전승이네요. 이제 뭐 2부가 거의 막바지를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경수 선수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예. 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경기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 그쵸. 자, 아마고소와의 대결입니까? 아니면 공방에서의 대결입니까? 네. 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키보드에. 아, 예. 사인을 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자, 일단 아마고소 경기를 준비했고요. 네. 자, 사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인이 이름이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뭐 정경수 선수가 직접 써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자 성함이 성함이 저는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일단 뭐 사인 해주시고 예. 성함은 그러면 이제 방송에 예, 저기 있습니다. 나왔네요. 자 오원호시죠.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저희가 아마 고수와의 대결 바로 사인이 끝난 뒤에는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인 끝나면은 바로 저 카메라에 정면에 있는 카메라 있죠?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예.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예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자 정경두 왼쪽에 사인 있고요. 예.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자, 이거 사인은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가 바로 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마고소와의 대결. 네. 자, 방제를 알려주시고요. 네. 자, 이제 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야, 이분이 비밀번호도 그렇고요. 뭐, 방제도 그렇고 약간. 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올리는 거였네요. 비꼬는 거였네요. 비꼬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경종도 이건 잘생겼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진짜 이거? 아니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믿을게요, 보니까 저는? 몸이 멋있어요. 예. 되게 멋있으세요. 되게 시작해 주시고요. 네. 제가 내년에 살 빼면 예? 한번 정경두 선수 찾아갑니다. 누가 최고냐고. 몸 멋있게 만들어서. 네. 네. 이건 진짜 배만 나오고 이제 살만 쪘지만 누가 최고인지 네. 그때 가서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요. 아 지금 보고 있는데 살은 그냥 얼굴만 좀 찌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쪘습니다. 엄청납니다. 얼굴 그렇다고 보여드릴 순 없어요. 네. 방송이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볼에만 살 좀 빼시면 잘 당기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안 빼도 지금 자신감 있다니까. 얼굴은 네. 기본은 하잖아요. 네. 또 그 슈퍼주니어 최시현 씨 닮은 걸로 유명한 거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느낌이 좀 비슷한 거 어렸을 때는 제가 앙상해가지고 강타였어요. 강타 닮았어요. 강타. 이현도. 네? 이현도. 이현도 씨. 이현도 강타 한번 말합니다. 짜증나시죠? 와 본인이 아니, 짜증 나냐고요? 아 본인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연예인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셔서. 그럼 정경주 선수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유재석 씨 말고. 저 2AM의 창민 씨 아시나요? 아 비슷하네요. 네, 아 비슷해요. 느낌이 약간. 네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마이콜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마이콜. 어렸을 때. 애들이 불렀죠. 아, 마이클이라고? 이게 머리가 이러니까. 둘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재방송을 하다 보니 네. 모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랬던 고석현 선수 닮았단 말도 있는데요, 여기? 고석현 선수 닮았어요. 네. 고석현 선수랑 구성훈 선수랑 합쳐놓... 아, 진짜요? 네. 아, 둘이 합쳐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 구성훈 선수와? 네, 그런 댓글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벼락 맞은 고석현. 이건 뭐죠? 그러니까 머리가 네. 벼락 맞아서. 그러니까 약간 또 고석현 선수는 머리가 생머리다 보니까. 예. 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만 다른 고석현 선수. 예. 벼락 맞은 고석현. 네.
근데 고석현 선수가 처음 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정경도 선수 헤어스타일이 되게 비슷했어요. 아, 원래 곱슬이셨어요? 아니요, 곱슬이었던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아마 펌을 펌을 하셔가지고 살도 좀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80kg 되셨었어요. 키가 몇 센치죠? 172, 2, 3? 172, 3. 뚱뚱했었거든요, 처음 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분도 팀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희 팀 들어올 때 50게임이든 100게임이든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들어왔는데 잘 못 찍혔었어요. 막 100게임 해 우리가 막 다 그랬었는데 시키면 한다며 이러면서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하루에 그러니까 100게임 하려면 몇 시간 정도가 걸릴까요? 100게임 하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많게 잡고 50게임 하면 저희가 10시에 연습 시간 시작하거든요. 아침 10시요? 네. 그래서 시작했다. 네. 진짜 계속 해가지고 안 쉬고 하면 2시쯤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시간이요? 16시간이죠. 한 2시간 빼고 밥 먹는 아, 16시간이요? 네, 16시간에서 밥 먹는 시간 2시간 제외하고 14시간 정도 그냥 풀로 게임만 해야 50경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데 100게임 그냥 하다가 기절하겠는데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나마 적으면 그래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더 빠르게? 어부전도 있고 하면은? 적으면 좀 그나마 네. 그러니까 팀 내부 게임을 해도 적으면 좀 빨리 끝나죠. 네. 짜자잔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적으면 좀 나중에 놓고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으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랭킹전 하도록 좀 더 피나죠. 네. 그게 좀 시간이 단축되니까. 어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반대로 테란이 죽을 맛이죠. 테테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해야죠. 그러니까요. 누대 이기려면 아비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죠. 토스는 근데 좀 토스도 토프전 하면은 빌드 싸움이 좀 심하잖아요. 예. 요즘에 또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복이 있어요, 토스는. 토스는 중간인 것 같아요. 저그저그 또 아까 몸 얘기하셨었는데 도지혁 선수가 몸이 또 되게 좋잖아요. 네, 몸이 좋은데 요새 뭐 살이 찌셨어요. 아, 쪘어요? 도지혁 선수에게 운동도 배워보세요. 아, 제가 평소에 물어보죠. 예. 자주 물어보죠. 재욱이 형 팔 만지면 되게 두꺼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 아까 왜 물어본 거냐면 네. 최근에 태경이 형 팔 한번 만져봤거든요. 네. 두꺼운 거예요. 그게 좀 멋있는 거예요. 그분의 헬스장 가면 진짜 저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2007년 이럴 때 같이 헬스장 가면은 이것만 해요, 그분은. 아, 지금도 그것만 해요. 그죠? 팔뚝만 키우려고.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부분 딱 있잖아요. 네. 윗가슴이랑 여기 팔뚝. 예. 런닝을 하시긴 하는데 거의 그거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로 된 걸로 이렇게 네. 한다고요, 이거? 뭐 김태경 뭐 또 이렇게 프로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네. 얼굴 저희가 딱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팔뚝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팔뚝이 보면. 그럼 일부러 이러고 있나요? 약간 그런 체질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팔도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고 약간 뭐 이렇게 팔뚝이 딱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선수들을 할 때 여기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사실 아, 저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세히요. 도지혁 선수, 김태용 선수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하나 운동을 다 배우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같이 이제 배우는 동생한테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예. 김태용 대 박태민.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태경이요. 진짜 냉정해요. 네, 그냥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태경이 형이랑 모든 걸 따지고 봤을 때는 민창기 선수가. 민창기 선수. 네, 아니 자꾸 버려요. 한 명씩 버려요 왜? 그러니까 제일 잘생기신 건 민창기 선수가. 그쵸. 키도 크고. 아니 전체적으로. 너무 비율도 좋으시고 잘생겨가지고 네. 거의 연예인 포스잖아요. 네. 태경 형도 연예인 포스인데. 김태경도 연예인 포스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겼는데 네. 사실 민창기 선수가 진짜 너무 잘생겼죠. 네. 지나치게 잘생겼어요. 네.
거의 뭐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뭐 최고라는 거죠? 네. 또 민창기 네. 선수한테 누구 함부로 연예인 닮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한숨 쉬어요. 왜요? 누구 닮았다 그러면은 아, 자기 그러니까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민창기 선수 아 이래요. 보통 누구 닮았다고 하던데 그래요? 제일 좋아 그러니까 딱 민창기 선수를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예인 이제 김동원 씨 닮았다 그러잖아요. 아, 엄청 좋아요. 하지만, 진짜요? 하지만 한채영 씨 닮았다 이러면 지금 근데 죄인은 웃지만 정경주 선수는 왜 얼어 있죠? 뭐죠? 처음으로 위기가 왔네요. 예. 바윤이게요? 예. 네, 아예 바윤이게요. 예전에 이재호 선수가 송병구 선수에게 썼었던 전략인데 예, 이게 언덕에서 우리가 아, 네. 이보가 너무 쉽게 잡혔어요. 네. 이게 아마 더블하고 이제 오베럭스 막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는 전략 하신 것 같은데 공이력 네. 됐나요? 엠베부터 주셨을 것 같아요. 올라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배럭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저가 이긴 것 같은데요. 네. 오, 이겼다고요? 넥서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리보를 아,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아, 진짜요? 넥서스가 공이력을 당하고 있긴 한데 막았네요. 아, 이걸 막나요? 아, 저 넥스 하나 더 있어요. 오, 아, 여기 많아요, 가진 게! 이거 무조건 이겼는데요? 네, 가진 자의 열이죠. 예. 와, 표정이 갑자기 확 변하길래. 네. 망했구나, 였거든요. 리버가 펑 터지고. 처음에 잡혔을 때 좀 당황했는데. 예. 네. 이겼네요. 아, 셔틀을. 와. 자, 오이쿠! 야, 리버 하나로 머리 한 20킬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이 드라굴 어떻게 해보기 힘든 만큼의 악재가 네. 진짜 쌓여가고 있고 이것도 나오고 와. 진짜 정경수 선수 오늘 이번 경기까지 아마고수님을 이기게 되면 전승입니다 전승 최근에 베네틱에서 본 적이 드문 전승을 기록하고 가시겠네요 예. 오늘 감독님이 장비 안 가져가냐고 그래서 네. 안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전승 못하면 혼날 줄 알아요 감독님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연습실에 계세요 그러니까 MBC 게임 틀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보신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가요? 감독 그러니까 뭐 박용훈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이제 솔직히 아. 지금까지 솔직했었던 정경구 선수니까 믿을게요 솔직하게 뭐 저는 아니 되게 선수를 잘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단점이 뭘까요? 굳이 단점 굳이 단점이요? 예 그냥 좀 가끔은 위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착하셔서 아 근데 박 감독님이 약간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예 가끔가다 이렇게 딱 카리스마 있게 화내시거나 제압하실 때 있지 않나요? 저 전 딱 한 번 혼났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성격이 좋으신 분이셔서 예.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실 네 맞아요 정경두 선수는 특별 대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혼내고 네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혼날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분이 혼날 짓을 안 하면 혼날 일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정경두 선수는 약간 팀내에서도 좀 뭐 별 탈 없이 지내실 것 같긴 해요 네 큰 탈은 안 일으켜요 박희 네, 박 감독님도 웬만하면 이렇게 화를 막 내시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화를 스킨십 좋아하시죠, 박 감독님? 예 어깨 동무 같은 거 아, 그러네요 그게 있네요 아, 그거 좀 싫어요? 아니, 너무 아, 원래 그게 있네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막 친한 사이에서 아유, 막 이렇게 막 네. 하고 어깨 동무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너무 그냥 깊게만 그냥 적당히요 깊게요? 네, 박 감독님이 원하면 또 기분 안 나쁘게 스킨십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박 감독님만의 스타일이 있어 재밌는 제가 근데 사람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지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아시겠네요. 아, 저도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봤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저도 공감해요. 네. 스케치 얘기할 때 빵 터졌는데. 예.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예. 오, 모이모이 머리맨이 계속 올인성 공격이 되는데 리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리버 관리를 못 하겠어요. 지금 패틀렛이라서요? 네. 피탈 컨트롤 핑계 대시는 분들은 참 많았었는데 예. 리버 컨트롤은 오늘 처음이네요. 내렸다 태웠다 하는 것도 또 힘이니까요. 네. 지금 내렸다 태웠다가 아니라 내리면 그냥 죽어가지고 내릴 땐 망설여 내리는데 태울 때는 거의 또 죽을 것 같아요. 머리 뭐 이렇게 많나요? 오오오 이거는 컨트롤 제대로 됐는데요? 아 근데 이거 마지막 지연 숫자인데요? 야, 끝까지 머리메딕 체제인데도 이거 넥서스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지킬 것 같아요. 와, 자세를 잘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 끌어들이고 네. 있었죠, 테란이? 저변력부터 일단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 둘 모이고 뭐 질러 드라곤 조합이 완성이 되면야 네. 경기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경두 선수에게 궁금했었던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또 질문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오야, 프로그는 많아서 어떻게든 한번 좋은 싸움을 하기 위해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조합 면에서 탱크가 조합 되실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예 팩을 올리실 생각이 네. 없나 봐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나오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정경수 선수도 정찰이 되게 늦었어가지고 예. 아직까지도 상대방이 어떤 거의 뭐 이건 마지막 승부인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아 트리버라서 아 안 돼 트리버라서 이제 아마 팩을 안 올리신 것 같죠? 이렇게 네. 이런 선택을 하신 거 보면 아유 우와 실베럭 잡아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네, 방심했으면 잡힐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물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리버 컨트롤 한 번 더 막 변제가 와서 막 터지고 그랬으면 예. 그래서 어쩌면 참 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네. 올인한 거 확 그냥 올인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스도 안 캐시네요. 아예. 그러니까 메딕 어느 정도 눌러줄 게스는 모아놓으신 것 같고 이거 거의 10배럭이죠, 10배럭. 그쵸? 10배럭이네. 되게 이쁘게 돌아가네요, 배럭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경력 좀 놔주시고 네. 이제 2부 방송 시간도 이제 거의 뭐 얼마 안 남은 상태라서 자, 멋진 싸움 한번 해주시면서요. 네. 자, 오늘 방송을 또 이 마무리 지어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플러를 기다리는 편이 정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판단이라서 네, 템 그때까지만 다 기다리고 러시 가는 건가요? 네, 템을 안 기다리면 질 것 같아요. 테플러 와, 제 머리 숫자가 상상 초월이라서 네, 사실 근데 정경수 선수가 참고 있으면서 언덕멀티만 가져가더라도 이기는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예,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분이나 남았나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예,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네, 성경수 선수가 마지막으로 예. 한 분들께 인사도 하고 예. 사고도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야, 근데 그렇죠. 마지막 들어와 주시는데 아, 근데 아마 고수님이 좀 센스있게. 우와, 이렇게 좋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템플로가 나온 때라서, 네. 이후에 어떤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테란 쪽에서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마지막 러시까지 감행해 보고 있는, 우리 아마추어 고수님 이제,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휴를 하는 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경훈 선수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시간 금방금방 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또 불러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시즌 중에 부르겠습니다. 시즌 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좀 새겨놓으시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자 오늘 방송 끝나도록 하죠. 네, 이제 제가 시즌 들어갈 때마다 올해는 뭐 잘한다, 올해는 잘한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뭐 올해도 열심히 해서 잘 해야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뭐 뭐랄까 어떤 뭘 보여줄 수 있는 스타리그나 MSL 프로리에 나가 돼서 이기면 재밌는 세레모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 좀 이 판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정경주 선수고요. 오늘 정경주 선수는 전승으로 베네더텍을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기세를 어떤 선수가 이어갈지 다음 예고도 드려야죠. 예. 바로 내일입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나타납니다. 1월 오후 2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정경두 선수의 프로토스의 기운을 받아서 이 송병구 선수가 전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의 임성춘, 서경종이었고요. 정경두 선수가 함께 했던 스타 베네더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 anymore. Caught by social evil.